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 네, 제가 그 표본이에요. 견본이에요. 얘가 미국 레드말이야. 얼마나 불처럼, 예, 정말로, 내장산처럼 빨갛던 아이들이 이렇게 초록이가 되었답니다. 이제 또 어느 날, 묵은아이는 조금 더 빨리, 예, 빨갛게 물든답니다. 오늘은 개가 아니고 야가 주인공. 야가 주인공. 아따, 이쁘다. 어머 세상에, 이쁘네. 야 이름이 뭘, 그죠? 어머 세상에. 근데 얼굴을 보아하니 여러 가지 얼굴이 보인다,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아이도 있고, 혹시 이렇게 보이는 아이도 있고, 또 하나 더요? 잠시만요. 자, 어지러우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아우 세상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우 좋아요? 이뻐요? 괜찮았어요? 아유, 기분 좋은 하루를 시작하는 다남다육이. 예, 여기는 남양주 덕소에 있는 아네스다육 금빵 아닌 앞에 입구에, 예, 맞아요. 입구에 판매동에 제가 와서 영상을 담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름도 말안 하고 몇 초가 몇 분이 지났디야. 자, 하나 둘셋 짠. 신상품 퍼스트 리폼. 어머 세상에, 리폼? 4만원 짝대. 아유, 기분 좋아라. 아니, 이렇게 표현, 신상품인데, 이렇게 표현합니다. 딱! 요번만. 딱! 요번만. 딱! 요번만. 어머 세상에. 그래서 제가, 아니, 신상품 이렇게, 함부로 가격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더니, 그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공개할까요?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만약에 문자로 할인하는 이유를 좀 알아도 될까요? 라고 한 번만 문자로 쳐보셔요.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해 줄 것입니다. 자, 오늘은 덕소에 있는 아네스 다육에서 짠짠짠짠짠 8월 셋째 주 신품종 퍼스트 리폼 4만원 짝대기 3만원. 아, 그리고 빼고 만원 빵 갑시다. 핑크 크루 헤르비온. 괜찮았어요? 아유, 그래. 그러면 잠깐만요. 더 보고. 자, 신품종이라고 하니 우리도 퍼스트 리폼이라고 이름을 알고 있고, 오늘 지나면 요번 영상, 지난 영상으로는 안 된다고 합니다. 8월 마지막 주까지는 이 금액으로 해드린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예, 맞습니다. 매니아 생활 말고 빼고 오픈한 지가 기념일로 이렇게 주신다고 하니 몇년 됐어요는 각자 문자로 물어보시길 바래요. 아따, 퍼스트 리폼. 아우 세상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참으로 멋집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색감입니다. 신품종이라는데 쏠깃합니다. 가격이, 야, 신품종인데도, 아니다, 이거 농장, 그 농사 짓는 농장주님한테 허락을 받았나 모르겠네. 자, 구독자님들, 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다남다육 마음대로 못합니다. 가격을 다남다육이 좌지우지할 순 없습니다. 농장주가 가격과 이름을 말씀을 하시면 저는 구독자님께 소개 영상을 올리는 정도 합니다. 아따, 이쁘나? 그죠? 아유, 자, 그만 가요. 신품종, 예, 퍼스트 리폼. 이름하여, 아유, 뿔이 안 났어? 그런 말 하지 마. 자, 뿔이 다 있죠? 자, 너무나 멋지고 환상적인 색감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사이즈는 지금 현재 보는 아이, 포트로 기준했을 때 12cm 포트에 약간 여유감이 있는 정도. 그러면 약 10cm 정도? 8, 9, 10 정도 되는 사이즈가 되겠습니다. 자, 퍼스트 리폼으로 문을 열었고, 나는 무조건 할인이 좋아. 자, 아유, 그만 가요. 자, 그 다음에, 다른 거, 아까 뭐 봤어요? 핑크 크루가 야요, 야야. 만원빵 같죠? 만원빵 갑니다. 아유, 3만원에 택배비 내면 뭘, 그죠? 자, 어차, 자, 다 잊어먹었어, 택배비 때문에. 야가 핑크 크루인데, 야도 색깔 참 많이 빠졌네, 그래요. 그죠? 자, 핑크 크루이고, 가격은 만원빵. 예, 만원빵입니다. 자, 색감이요? 자, 어유, 전체적으로 한번 봐요.
아우 세상에 막 결혼하는 새색시처럼 뽀샤시한 핑크 크루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얘요? 혹시 이름 기억하세요? 구독자님들? 아따 얘요? 비스트 자이언트 가격이요? 만원. 어머 만원빵이 많네. 아따 아까 가는 세일도 만원 하더만 야는 또 돈이 만원이란께. 야 금 어머 세상에 사장님 모르나봐. 금 있으면 벌써 저희 금방으로 불려갔을 텐데. 오 맞죠? 다남이 저기 이렇게 영상으로 올려놓은 금빛 물결 비스트 자이언트 달라 이렇게 하셔요. 자 비스트 자이언트 포트는 약 12cm 포트로 넘쳐납니다. 아따 야는 또 날씬하고 키 크고 그냥 풍성하고 그리고 물 빠진 정도가 이 정도이라 하니 어마무시한 물이 들 것으로 생각이 물이 듭니다. 물이 들어요. 알아요. 비스트 자이언트 나도 있어요. 중품 대품 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얘요. 헤르비온. 어머 헤르비온도 만원빵이요. 자 이름도 참 신비스럽지만 어머 야가 참 신비스럽네. 색감 보이죠? 어떻게 신비스러워요? 다육이 색감에 약간의 그 그레이 예, 퍼플 감이 살짝 물이 들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멋지고 지금 보는 사이즈는 7.5포트에 이 정도. 헤르비온 가격은 만원. 아유 세상에 짧은 영상 간다며 그만 끊어요. 에이 두 개만 더 보고 가요. 자 헤르비온 괜찮았어요? 멋지네 멋지네. 아유 멋져요. 자 헤르비온 가격은 만원. 어머 왜 이렇게 다 이름이 영어리야. 참나 영이야 순자야 철수야 하지. 헤르비온 핑크크루 비스트 자이언트. 아까 저 신품은 뭐라고 했어요? 아이 참 퍼스트 리폼 아까 했잖아요 참나. 자 그 다음에 얘요. 아유 좋아 좋아 좋아. 응 토비 토비. 아유 내가 이름 타령했더만 할만하네. 쉬운 이름 나왔어요. 토비. 자 얘는 포트는 얘 7.5 포트입니다. 7.5 포트에 아유 멋지다. 자 토비이고 야 5,000원 5,000원 5,000원. 어우 좋아요. 토비 5,000원 괜찮았어요? 멋지죠? 괜찮았어요? 자 얼마나 멋진지 이렇게 이렇게 짠. 자 위에서 봤습니다. 예 드론 샷 짠짠짠짠짠짠짠. 아무리 봐도 멋있어요. 예 7.5 포트니까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마지막. 오 세상에 다 나갔나봐. 스페인 마리아. 자 스페인 마리아 이거 가격은 만원인데요. 7.5 포트에 넘쳐났죠? 넘쳐나잖아요 고파. 그러니까 한 8cm, 9cm 이상. 아우 세상에 스페인 마리아. 어머 변이 왔네. 변이 왔잖아요. 여기. 여기가 변이 왔구만. 여기 입장 변이 왔죠? 아유 그럼 내가 아유 세상에 변이 왔어. 자 스페인 마리아 가격 만원. 자 3만원으로 퍼스트 리폼을 시작하였으나 만원빵이 기분 좋게 마무리를 합니다. 여기는 덕소에 있는 예 맞습니다. 아네스 다육이고 수입 다육 명품 다육 금 다육이 보증 수표인 덕소의 아네스 다육이었습니다.